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풍성한 한가위 준비에 다들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집회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등 온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운색 한복을 입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송편을 빚습니다. 얇게 편 반죽에 고소한 소를 넣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송편을 큰 솥에 넣고 찌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추석 대표 음식 송편이 완성됩니다. 한쪽에선 선물 포장이 한창입니다. 참치와 햄등 음식이 담긴 온정박스와 함께 쌀과 휴지까지 생필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집회는 다문화가정 주부와 북한 이탈주민,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함께 매년 추석마다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그 한가위에도 우리가 새마을에서 준비한 따뜻한 그 온정의 박수를 받으셔가지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앞으로 동대문 관내에 계시는 어려운 이웃과 탈북 주민 및그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먼 타국으로 이주를 온 다문화 여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다 같이 모여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이 시간이 새롭고 또 정겹기만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손편 같이 만들고 재미있었어요. 손편 드시고 추석 때잘 보내세요. 이번에 만든 송편 3kg과 10여 가지 생필품이 담긴 온정의 박스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북한 이탈 주민, 또 다문화 주부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모양이 잘못 만들었지만 맛있게 드세요. 추석이 잘 보내세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